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세무사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업용 계좌는 우리가 꼭 사용을 하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업을 할때 복식부기 의무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업자들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또한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될 의무를 또 지게 되는데요. 병의원 등과 같은 전문직 사업자들은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보통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전문직 종 업자들은 개업과 동시에 수익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 신고가 필수고요. 사업용 계좌 신고는 병의원의 경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세가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0.2%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액을 이 가산세를 좀 만만하게 보시면은 안 되십니다. 우리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급여와 임차료 그리고 우리 뭐 주요적으로 이제 매입하는 재료들 저희 이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면은 또 입금을 또 사업용 계좌로 통장을 입금을 받으셔야 되고, 이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액들이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시면은 상당한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사업용 카드는 꼭 써야 될까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카드를 굳이 발급을 안 하셔도 의무는 아니지만은 사업용 카드를 발급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은 점이 사업용 카드를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시켜 놓고 전표 처리를 하다 보면 누락 없이 성형외과 등 같은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일부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표를 일일이 챙겨주지 않으시더라도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를 수집을 해와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다 공제받을 수 있고요. 소득세 신고할 때 안정적인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용 카드는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업용 카드로 사용한 이 경비는 소득세 신고할 때다 반영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서 원장님 개인적인 그 개인 카드를 비용으로 산입하게 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개인적인 경비, 업무 무관한 경비로 비용을 넣었다라고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업자 번호로 발급하신 그 사업용 신용카드로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좀 좋고요. 전표 보관 의무도 없습니다. 영수증을 일일이 모으지 않으셔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전표 보관이 의무가 없어서 수월하시고요. 그리고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PCI 시스템에서도 이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지출한 이 비용은 PCI 시스템 분석할 때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병원을 위한 그 지출 비용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고 간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